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의 베이 관객과의 대화 열신 것을 환영하고요. 저는 진행을 맡을 영화 전문 기자 윤서입니다. 많이 반갑습니다. 금요일 밤에 어울리는 잔잔하고 아름다운 영화를 보셨죠? 감독님께서 오늘 관객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감독님이 참석한 첫 번째 관객과의 대화 좀 많이 긴장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큰 박수로 마츠다 다이시 감독님 모셔보겠습니다. 마치 본인이 서핑을 하실 것 같은 훤칠한 분이 들어오셨죠?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마시대 감독의 마츠다です. 本当にこの映画が韓国で公開されることを非常に嬉しく思っています。 今日初めてお客さんの反応を聞けるので楽しみにしていま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감독을 맡은 마츠다 다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한국에서 개봉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처음으로 한국 관객분들의 이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돼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대 많이 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관에 들어오기 전에 감독님이랑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답을 못 들어서 이 자리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하나레이베이라는 장소가 실제로 하와이에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일본인들이 하와이에 많이 거주하고 또 여행을 가기 때문에 별칭으로 붙어있는 지명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있는 지명이고 촬영 역시 그곳에서 하셨다고 합니다. 하와이에는 다른 베이가 많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원작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곳에서 받은 어떤 영감이 있을 테고 감독님도 받으신 어떤 영감이 있을 테죠. 다른 장소와는 좀 다르게 이 하나레이 베이라는 장소만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 어떤 것일까 그게 좀 궁금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노,これ作品はアメリカと日本の合作になります。 이 작품은 그 미국과 일본의 합작입니다. ちょっとお金の話になるんですけども、アメリカで撮るのは本当にお金がかかるんですね。プロデューサーからは別のワンをたくさん見せられました。こっちの方がロケーションが安いというか、ここは本当にカウアイ島といってオアフ島からまた飛行機に乗って行かなきゃいけないんですけども、 프로듀서와 오아프도에 도까 미츠케테 그랬듯이 ですね. 마이카이 탁산노 와우 보크타치 미세트 기타 ですね. 프로듀서를 맡은 분은 이제 그 프로듀서를 맡은 분께서는 이제 저희한테 다른 이제 그 만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다른 대학을. 그러니까 그 로케 비용이 이제 그 저렴하게 드는 곳을 많이 보여줬고 실제로 이제 촬영을 했던 카우아이 섬 같은 경우에는 그 오아후 섬에서 또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프로듀서가 이 오아후 섬에서 좀 그 좋은 촬영할 만한 곳을 좀 발견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면서 저희한테 다른 그 베이 만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やっぱりでも全然違うんですね。その離れ別っていうのは全然違って、これ言葉で説明するとなかなか難しいんですけど、本当になんか神秘的な場所でした。周りに近代的なものも何もなかったですし、砂浜もすごく幅があったし、なんか守られてる、何かに守られてるような場所でした。 하나레이베이 다른 만들을 저희한테 상당히 많이 보여주긴 했었는데 그 프로듀서가 그 하나레이베이랑 전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말로 설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아주 좀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나고 이 하나레이베이라는 곳이 또 이제 그 주변에 근대적인 어떤 뭐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고 또 이제 그 이제 모래사장도 상당히 좀 폭이 넓고 뭔가로부터 상당히 좀 잘 지켜진 곳이다라는 느낌을 상당히 강하게 받았었습니다.
그 원작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죠.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단편이 이 영화의 원작이고요. 동명의 단편이고 그 단편이 실린 책은 도쿄 기담집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도 출간이 돼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출간이 되어 있었고요. 40페이지 정도 되는 굉장히 짧은 분량의 소설이거든요. 근데 그 소설을 지금 장편 영화로 옮기신 셈인 건데 원작에서는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まず最初にこれをプロデューサーの方からちょっと読んでみて映画化することに興味があるかって言われました。 우선 그 피디분으로부터 이제 제가 말씀을 들은 것이 이 작품 한번 읽어보고 영화를 할 생각이 있냐, 관심이 있냐 이런 좀 제의를 받게 됐습니다. ちょうどその時期がですね、僕の一つ前の作品のトイレのピエタという映画の公開直前だったのもあってですね。 撮り終わって公開する前だったので次はなんかそのすごいシンプルな映画を撮りたいなってちょうど思ってたところでした。 그 시기가 어떤 때였는가 하면은 제 딱 그 전작인 화장실의 피에타라는 작품을 일본에서 개봉을 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의 이제 촬영이 끝나고 이제 그 개봉을 막 앞두고 있던 이제 시기다 보니까 아 다음 작품은 내가 좀 심플한 작품을 찍고 싶다 이렇게 한참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네. まあその読んだらすごくいい話だったんですよね。すごくシンプルな話で、映像にするやりがいがあるなと思うのと、映画を撮るのを前提読んでたのもあったんで、あ、これ撮るんだったらハワイ行けんじゃねえかなと思って、そういう気持ちになりました。 그래서 그 이제 그 책을 읽으니까 상당히 좀 좋은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좀 심플하고 또 이제 아, 영상화를 할 만한 좀 가치가 있는 작품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를 찍는 거를 전제로 해서 이제 이 원작 소설을 읽다 보니까 아 이걸 내가 영화를 하게 된다면 하와이를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사실도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좀 부진한 감정이었어요. 읽는다 때의 인상이었어요. 뭐 불순한 동기긴 합니다만 예 제가 그 책을 소설을 처음 읽었을 때는 그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누구야 뭐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영화를 찍게 되면 하와이든 얼마 하와이 비슷한 곳이라도 가게 될 거라는 거 예상을 당연히 하겠죠. 그 원작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사치가 피아노를 연주한다는 설정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기 전에는 아 뭐 피아노 연주곡은 당연히 등장하겠구나 정도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 외에는 사실 별다른 음악이랄 게 생각이 나진 않았었거든요. 원작을 읽을 때. 근데 이 영화는 이기팝이라는 뮤지션의 패신저를 굉장히 중요하게 쓰고 있죠.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들리고 이후 한 번 더 그 노래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노래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そうですね。やっぱりあの映画って音楽とのその親和性っていうんですか、あのすごく相性もいいですし、音楽が映画のなんか力をすごく持ち上げると思ってます。 저는 이제 영화에 있어서 그 음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영화와 음악의 관계를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친화성 그리고 궁합이 상당히 좀 좋은 그 대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음악이 이제 그 영화 갖고 있는 힘을 상당히 끌어올려주는 그런 이제 기능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なのでそのトリのペーターを取り合った後に次は絶対に有名なワールドワイルドでまあワールドワイルドで使えるまあよく知られている音楽を絶対曲使うって決めてたのもありました。 그래서 제가 그 화장실에 이제 피에타를 이제 다 찍은 다음에 생각을 했던 것이 아 다음번에는 정말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저 유명 뮤지션의 곡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それでいろんな曲を音楽好きなんで聴いてたんですけども、まあハワイに合うような曲を最初聴いてたんですね。でもなんかそれよりも全然ハワイっぽくない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って時に、まあルーリードっていうミュージシャンだったりイギーポップだったりどうかなと思って、まあこれをあのパッセンジャー聴いた時のまあ歌詞の内容もタイトルもそうですし、あすごく なんか親子の関係を表すのにぴったしかなと思って、でまあなんですかね、まあギターで始まる、なんかジャキジャキした感じで始まるのもいいなと思って、でこの曲にしました。
그래서 이제 제가 워낙 뭐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여러 곡들을 뭐 듣고 또 이제 가장 처음에는 하와이에 잘 맞는 곡들을 상당히 많이 들었었어요. 고르기 위해서. 그런데 전혀 하와이답지 않은 곡을 선택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뭐 당시에 루리드라는 이제 가수 또 이제 그 이기팝의 이제 그 이제 곡들을 이제 한참 듣다가 아 실제 여기에서 사용된 이제 그 더 패센저라는 이제 그 곡이 가사도 그렇고 타이틀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좀 표현을 하는 데에는 상당히 잘 맞아 떨어지는 곡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기타로 이제 그 시작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 음악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오프닝 시퀀스 자체가 조금 중요한 영화인 것 같아요. 천천히 복기를 한번 해보죠. 문이 열리면 패신저라는 음악이 들려요. 그리고 서핑을 하러 나가는 타카시의 모습. 그때 우리 타카시인지 모르지만 그 타카시의 모습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음악이 갑자기 뚝 끊겨요. 그리고 무슨 쇼스로 넘어가냐면 어머니 사치의 집에 울리는 되게 기이한 전화벨 소리, 뭔가 불길한 느낌을 주는 전화벨 소리로 움직이고 그게 그 다음 쇼에서는 사체가 어딘가를 걷고 있는 통로의 바람 소리를 굉장히 강조한 사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들의 사고 경위를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는데 그 말이 뭔가 웅얼웅얼 느려지더니 진공 상태 같은 소음으로 사운드가 바뀌어요. 그리고 사운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와이의 풍광이 처음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나레이션이 나오죠. 내 아들은 하나레이 베이에서 커다란 상어에게 물려 죽었다 까지 나와요. 그리고 피아노를 치는 어린 사치의 숏. 그러니까 이 숏들의 연결이 굉장히 사운드의 설계가 촘촘하게 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는 오프닝 시퀀스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사운드 설계를 좀 구상하셨는지 궁금해요. はい、ちょっと韓国の今の映画界の状況っていうのははっきりわからないですけども、今やっぱり映画を見る環境っていうのはすごく すごい スピードで 変わってると思ってます。 제가 한국의 영화계 상황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 영화를 보는 환경이라고 할까요? 이 환경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僕にとって映画ってやっぱこういうふうに映画館の大きなスクリーンで見るっていうものが僕にとっての映画体験になってます。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이제 영화를 보는 체험이라는 것은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큰 스크린을 통해서 보는 것이 저에게는 영화 체험이거든요. なのでやっぱりその映画館にお客さんを来てもらいたいっていう時に一つの大きな僕のやっぱり捉えとしては音の設計ってものは非常にこだわってます。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그 영화관에 관객분들이 이렇게 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사운드 설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이제 그 집착을 하는 편입니다. この映画は劇場で体感してもらいたいなと思ってました。 저는 이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영화관에서 정말 그 체감을 해주시길 바랬습니다. 관객분들께서. それが村上春樹さんという素晴らしい作家さんの原作を使わせてもらった上での僕の大きな挑戦かなと思いました。小説ではやはり到達しない場所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映像だったり音だったりす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ます。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정말 그 훌륭한 작가의 원작을 제가 이번 영화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하게 된 상당히 큰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설이라는 장르로는 좀 도달할 수 없는 그것이 이제 결국은 영상 내지 소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운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왜 꺼냈는가 하면 그 오프닝 시퀀스의 사운드를 활용하는 방식을 보면 이 영화가 사운드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고 우리에게 어떤 식의 공감각적인 체험을 보여줄 것인지 이미 그 시퀀스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도 굉장히 인상적인 사운드 설계들을 영화에서는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사운드 설계 외에도 이 영화가 인상적으로 느껴졌던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라던가 배우의 연기는 원작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종류의 요소들이죠. 근데 그게 합쳐진 결과 그 감흥이 이렇게 살에 와서 닿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실제적인 감각으로 영화가 완성됐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영화 안에는 계속 죽음이라는 것이 언급이 되잖아요. 일단 아들이 죽었고 그 아들의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받아들이게 되는 어떤 사실이죠. 그
계속 언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죽을 명분 없이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언급도 되고, 그리고 자연이 목숨을 앗아간 쪽 타카시의 경우에 그 죽음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서 언급이 되는데, 작품 전체 이렇게 죽음의 기운이 좀 어른거리는 건 이것도 역시 감독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온 설정 중에 하나였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의미였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そうですね、僕たちは生まれてから、それぞれの人生が死に向かっていくわけですよね。それはもう間違いないことだと思ってます。우리인간이라는존재が태어나서누구나が정말죽음을향해서이렇게계속나아가는거아니겠습니까。なんか昔いつだったか分かんないけど、すごい面白いエピソードを聞いたことがあって、日本人の人生の捉え方みたいなことを何かで見たか読んだかしたことがあったんです。제가예전에언제인지는정확히기억이안나는데상당히좀흥미로운에피소드를들은적이있어요그래서일본인이이제인생이라는것을어떤식으로받아들이는가여기에관련된이야기를들은적이있습니다それはどういうことかというと、生まれた時に一本のろうそくがあって、まあ、火が灯ると。で、時間を経つにつれてろうそくは短くなっていく。人生はどんどんろうそくが短くなっていくようなものなんだっていうのを聞いたときに、なんかすごいネガティブな考え方だなと思ったんですよね。어떤건가하면은그러니까그사람이태어나요그러면은그순간에이제그촛불한자루에불이붙습니다근데시간이지남에따라서그촛불이점점짧아지잖아요그래서인생이라는것이그짧아지는촛불과같다이런얘기를들은적이있는데저는그때상당히좀부정적인시각이아닌가이렇게생각을했었습니다뭐僕がやっぱり人生は時間を積み重ねていて死ぬまでにどこまで何ができるか、どういうものを見れるかだと思って、足し算であってほしいと思ってるんですよね。でもそのエピソードは引き算の考え方だったんです。それが、ああでも日本人の人ってもしかしたらそういう考え方してるかもなっていうのをすごく感じたことがありました。저는인생이라는것이이제그시작을한다음에이제계속해서쌓아나가서죽음을맞이하는것이라고생각을했었거든요그래서그죽음을맞이한순간에과연이제어떤그풍경을볼수있고또이제어떠한이제그지점에도달할수있을것인가계속쌓아나가서저는어떻게보면좀그더셈의방향으로생각을했었는데그에피소드를들은순간에는아이게상당히좀뺀셈으로이제그소고법으로이렇게생각을하고있구나어떻게보면일본인이이제삶에대해서그렇게생각을でも僕にとって死をすごく希望的に言えばポジティブなものに捉えられたらいいなと思って映画を作ってます。저로서는이제이죽음이라는것이어떻게보면상당히좀희망적인이야기라고도말씀을드릴수가있겠는데좀이게긍정적으로좀받아들일수있는방향으로생각을하고이작품을만들게됐습니다まあ誰かの死がその他の人にとって希望だったり前に進む力になることができたらいいなと思って、その映画はこの映画はそういうふうに見てもらう人に感じてもらえたらいいなと思ってるところがあって、まあ、死は結構いろんな形で出してます。그누군가의죽음이타인에게이제상당히그좀희망을줄수도있고또어떻게보면좀앞으로나아갈수있는그런좀힘으로좀작용을할수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을하면서이제이작품을만들게됐고그래서이작품을보시는분들께서도좀그런부분들을좀느끼실수있으면좋겠구나이렇게생각을하면서이작품에서는작품에서이제죽음을상당히좀여러형태로그렸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이소설이그단편이그리고감독님께서연출하신영화가일본사람들이만든거잖아요 네그게왜중요할까한번생각을해봤어요근데여기에중요한대사가등장하잖아요그러니까자연이누구의편도아니고아들의죽음은그누구의분노와증오도아니다그냥돌아간것이다라는누군가가얘기를하죠그러면자연을받아들이라는말을하잖아요이게일본의상황으로바꾸면일본인들에게굉장히크게다가갈말이라고생각을했어요어쨌든지진같은굉장히큰재해가항상주변에있고그걸안고살아가야되는삶을살아야하는거잖아요그래서이게어쩌면모두세계모두에있는사람들에게받아들여지는이야기지만일본인들에게는조금더특별하게다가가는이야기일수있겠다라는생각을했거든요실제로그부분에도공감을크게하셨는지도궁금합니다
네, 本当におっしゃる通りだと思うんですけど。네、そう、제대로보셨다고생각을하는데요。日本のお客さんどこまで感じてるのかちょっとわかんないな。저는근데이제일본의관객들이그부분에대해서어디까지생각을하셨는지얼마나느끼셨는지는의문입니다。やっぱり本当に僕たちの国は2011年にあの大きな地震で大きな津波でたくさんの人が亡くなりました。そう、그일본에서는뭐다들다들아시겠습니다만이제2011년에대지진이났고또이제그대형이제그지진해일에의해서이제많은분이이제희생이되셨는데요。やっぱあの出来事は僕にとってもすごく大きな出来事で、いまだにその僕が物を作る一つの大きな大きなテーマにはなってます。그사건은저에게있어서도정말이제큰사건이었고지금도이제제가뭔가를만들어나가는데있어서상당히큰테마입니다。でもあの時にやっぱり人間ってそういう苦しい時間だったり、やっぱ嫌なことを忘れないと前に進めなかったりもするので。もう日本の人たちはあの出来事を過去のことになっちゃってる人は結構いると思ってます。때로는이제그사람이인간이이제그뭐괴로운이이제그시간이있으면은이런이제정말뭐슬프고정말그힘든일에대해서잊지를않으면또앞으로나아가지를못하는그런측면이있다보니까일본인중에서는이제그일에대해서는어떻게보면좀과거의일로이렇게좀넘기는사람도꽤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それは多分戦争ってことも同じいうふうに風化しちゃってるなっていうのもすごく感じます。그건어떻게보면전쟁과마찬가지로좀그풍화된다고할까요좀기억에서좀그옅어지는그런측면이있지않나생각을합니다서핑이라는것도이영화에서굉장히달라보이죠어떻게서핑이라는스포츠를이전에바라보셨는지모르겠어요저의경우에는멋있다막자유막막끝내준다이런식의느낌이있었는데이영화를보고나서는서핑이어떤면에서되게과감한운동이다그러니까상실을이겨낸다는것도저는굉장히강인하고과감한행동이라고생각을하는데서핑을하려면일단물살을반대로가르고올라가잖아요이영화에서그점이자꾸보여지는데그리고파도에일단뭘맡겨야되는거잖아요자기의지대로할수있는게아니라저그과정에서서핑이라는스포츠랑누군가가상실을이겨나가는과정이굉장히닮아있구나라는걸이영화를보면서처음으로생각을했어요서핑이라는스포츠자체를좀다르게바라보게된지점들이있거든요감독님께서도혹시이전과이후에서핑을바라보는마음자체가좀달라지셨을것같은데실제로그런측면이있는지도궁금해요実はその最近は全くやれてないんですけどサーフィンをまあもう何年前20年前ぐらいにやってたんですね。실은최근에는제가전혀하지는못하고있는데20년전쯤에저도이제서핑을했었거든요。でしかもそれを初めてやったのはハワイでした。게다가이제제가제일처음에서핑을했던장소가하와이였습니다。なので本当に今おっしゃった通りすごい過酷なスポーツというか自然と向き合ってやっぱり自然と調和しないとできないスポーツなんで、まあ、そういう意味では昔やってたのもあったんで印象が変わったってことは特にないです。そう、말씀하신것처럼상당히어떻게보면좀가혹한스포츠인데정말자연과마주보면서마주대하면서또이제자연과조화를이루면서이제해야되는스포츠인거잖아요그래서뭐예전에제가했었다보니까이작품을통해서뭐인상이뭐딱히달라진건없습니다소설에서조금더중요하게좀이미지가된것이뭘까를생각해보니까걷는다인것같아요그러니까소설에도사치가그외다리서퍼에대한얘기를들은이후에걸어요많이걷는데되게간단하게나와있어요그러니까날마다아침일찍부터저녁어두워질때까지길고긴해변을오락가락수없이걸었다정도로끝나요그런데이영화에서는보셔서아시겠지만걷는다는행위가훨씬강조되어있는느낌이죠시간자체도길고요실제로감독의판단이었는지궁금합니다そうですね原作を読むともっと過去の主人公サチの過去の回想がもっと多いです원작을읽어보면은그여주인공인이제사치의과거회상이좀더길거든요
で最初シナリオを書いてた頃は過去の階層があって歩いて過去の階層があって歩いてっていうような構成に結構なってました。제가제일처음에이시나리오를이제그작업을했었을때에는과거를회상을하고걷고회상을하고걷고좀이런순서로진행이됐었습니다でもそうするとこれ過去の物語だなと思っちゃったんですよね。で、그런이제그흐름으로가게되면아이거는그냥과거의이야기가되겠구나이렇게생각을하게됐어요。もちろん過去にとらわれてる人の話ではあるんだけど、僕が描きたいのはこの人の今とこれから先だっていうのを途中ですごく強く思いました。で、물론이제이과거에서이제벗어나지못하는사람의이야기긴합니다만제가이제이작품에서그려내고자한것은이여주인공의지금현재와그리고그후를그리고싶었습니다なのでそこから大きく自分の中で方向転換をしてとにかく主人公のサチがラストの方を歩いて歩いて歩いててもこの映画お客さんが見ることができて感じることができる映画を作ってみたいなと思いました。なとにかく歩いてるだけで映画が成立したらそれはすごいことだろうと思って。そう、그런의미에서는저는이제제그렇기때문에이제저로서는상당히이제그크게방향을좀전환을하게됐고사치가이제그라스트를향해서계속걷고걷고걸어도그러니까이영화를보면서뭔가를좀느낄수있다면정말좀대단한일이아닌가생각을했었어요。그러니까어떻게보면은주인공이계속이제걷고있는씬만으로도이게이제그영화가정말성립이된다는건정말대단한일이라고저는생각을했거든요。아それが文字では絶対にわからないもの、人間の生身の人間がやって表情が変わっていって息が荒くてっていうことでしか表現できないものだなとも思います。そう、이런이제표현은어떻게보면좀그글로만은도저히좀아이제알수없는그느낄수없는그러니까살아있는정말인간이이제그표정으로이제표현을하고또이제그정말거친숨을몰아쉬는그런이제그표현으로서만이제그담아낼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을했었습니다그중에굉장히인상적으로기억되고있는사치의건네장면중에하나가나무굉장히커다란나무앞에가서막신경질적으로발로차고때리고막눈물을흘리고땀을흘리고이런장면있잖아요근데그게원래는시나리오에는없었는데촬영감독의제안으로추가된장면이라는얘기를들었어요그촬영감독은고레데로카즈감독의어느가족그리고요시다다야치감독의키리시마가도가를또그만둔데등등을촬영한콘도류토라는촬영감독입니다촬영감독의제안으로추가된장면이맞는지그리고그장면으로이영화에좀어떤힘이생겼다고생각하시는지여쭤볼게요ですね近藤に木を押すシーンを追加しようと思うって言った後に近藤が木を見つけたっていうのが事実です네제가좀그정이제사실을말씀을드리자면은제가콘도촬영감독에게그나무를이렇게그미는씬을찍었으면좋겠다고얘기를한다음에거기에적합한나무를그분이찾아온게사실입니다2人で씬을作りました저희둘이이씬을만들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근데그미는행위가왜중요하다고생각하셨어요そうですね。今回サチを演じた吉田羊さんという役者をどういうふうに映画の中で引き出してサチというものを超えていけるか、文字を超えていけるかという時に。予期せぬもの、その吉田さんがコントロールを超えることを作品の撮影中にし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のは僕の中では今ありました。ちょっとうまく説明できてるかどうかわからないですけど이번에그사치라는역할을연기를한요시다요라는그배우를배우의그갖고있는그힘이라고할까요이분이갖고있는능력을어떤식으로이작품안에서이끌어낼까생각을했었을때그러니까이사치라는캐릭터또이제그원작소설에이제그담겨진글들을뛰어넘게하기위해서는이분이예상치못한것을던져서이분이컨트롤할수없는뭔가를촬영중에좀심어놔야되겠구나그런장치를마련을해야되겠구나생각을했었습니다좀말로좀설명하기좀어렵습니다만それは吉田さんだけではなくてスタッフも多分全員なんでこれ
キーをさせてるんだろうって多分かなりの人が思ってたんですよね現場で。そう、あま현장에서이제그촬영에이제그참여를했던스태프들그러니까그요시아배우뿐만이아니라스태프들도도대체왜나무를저렇게밀게하는지왜저러는거야다들그렇게생각을했었을겁니다でもあのまあ僕たちの人生ってどんなに泣いたり叫んだり何かを壊したり大きなお金を払っても絶対に変わらないことってあると思うんですよね。네우리인생이란것이아무리뭐울고뭐울부짖고또이제뭐부수고또이제뭐정말거금을갖다바친다하더라도절대변할수없는부분이또있잖아요바꿀수없는게있잖아요우리가そのまあ吉田さん自身の人生の中での悔しさとか苦しみとかどうにもならないものをこの木にぶつけてほしいと思ったんです格闘してほしいと思ったんですでもやっぱり残酷なんですよねあの木木やっぱり動かないでも動かそうとすることだったりする姿を見てみたいと思ったんですよね。어그요시다이제그배우분이이제그정말스스로이제인생을살아오면서정말그분했던경험또이제뭐그고통스러웠던거또정말그우려감이런것들을그나무의그런감정들을다이렇게좀그쏟아붓는다고할까요정말나무와좀격투를벌이기를저희는원했었고어떻게보면상당히좀잔인한일이죠그렇게큰거목이절대움직이질않을텐데좀어떻게든움직여보려고하는그런모습들을담아내고자했습니다でまあ、あのシーンが入ったことで、まあ、もう僕が書いたシナリオもともとのシナリオを撮影現場で超えられたと僕は思ってます。그 장면이 이제 그 추가됨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 썼던 그 시나리오를 촬영 그 장소에서 정말 그 극복을 했다고 할까요? 한 발짝 더 이제 나아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まあ、映画監督はいろんな監督が、いろんなタイプの監督がい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僕はシナリオを書いた後にそのシナリオを持って役者とスタッフとあとそこで撮る場所ですねロケーションの力を借りてシナリオにないものをどれだけ撮れるかシナリオをどれだけ撮れるかっていうのが僕は自分の作品を撮る上ではとても重要なことだと思ってます。저는이제그영화감독에는상당히이제그다양한이제유형이있다고생각을하는데뭐제경우는이제시나리오를이제그쓴다음에그니까이시나리오를받고이제뭐배우스태프그리고촬영장소의힘을빌어서그니까이시나리오에없는것을얼마나담아낼수있는가이것이이제제가그작품활동을하는데있어서상당히좀중요한테마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영화에야속했던지점이하나가있었는데뭐냐면그원작에서도사치가결국에는외다리서퍼를보지못하는게되게중요해요그래서도대체왜나한테만안보이는거니라면서막울고막화를내는장면이있는데아들이엄마눈에안보인다는게사실이작품의굉장히중요한테마죠그럼자기스스로무언가를이겨나가는게중요한테마긴하지만영화는보여줄수있잖아요뭐꿈에라도잠깐나오게할수도있고아니면뭐저기뒤에가는모습을싹보게할수도있고근데너무잔인하게이아들을한번도안보여주는거예요근데그러면서사치가물에들어갈때물을일부러들어가지않았겠죠이여자는근데결국엔물에들어갈때저기뒤에외다리서퍼가서있는모습을잠깐요만큼잡아주는컷이있어요이건소설에는없었던장면이었던것같거든요제기억에는그래서그아들을끝내사치에게보여주지않은이유그리고어머니의뒤에그렇게서서바라보게만든이유도좀궁금했어요まあ、幽霊幽霊って韓国にいるんですか韓国에도유령이라는존재에대해서믿나요もちろんですよ。まあ、幽霊ってどういうものかなって考えたときに、今回作品を作る上で、自分自身の思考、強い意志とか、強い恐怖とか、それがその実態を生み出してる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ます。제가이번작품을만들면서그유령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존재일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사고 또 나의 강한 뭐 이제 의지 뭐 공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실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력의 실체를. 그러니까 아이다이 때 思う強い気持ちが夢に出させてきたり見えてないものを見せ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ます。なので幸に見えないのは自分の気持ちに嘘をついてるというか本当に会いたいと思った時に初めて彼女がその存在を自分の世界に呼び出すものだと思ってました。 저는 그 이제 그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강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 강한 그 마음이 결국에는 이제 뭐 꿈에 나타난다든지 아주 강하게 생각을 하면은 또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이제 그 존재를 보여주게 한다던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에게 좀 거짓말을 한다고 할까 자기의 마음을 좀 속이는 부분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보고 싶다고 이제 생각을 했다면 그 이제 그 존재가 자기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간단히 見せちゃいけな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たんですよね. 한편에서는 이제 그 좀 너무 쉽게 아들의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야속하게 끝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마지막 샷을 보면 어쩌면 사친 아들을 보고 미소를 지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전혀 다른 풍경을 보고 미소 지었을 수도 있고요. 그건 영화를 보시는 분들마다 해석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감독님의 전작인 화장실의 피에타라는 작품을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그 영화에도 죽음이 나와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남자가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그 남자가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이랑 또 마이라는 그 소녀를 통해서 좀 삶을 향한 에너지를 아이러니하게 얻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뭔가 살아간다, 삶을 향한 에너지 이런 것 자체가 이 감독에게 조금 중요한 소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작품을 포함해서요. 관객분들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질문이 있으신 관객분들은 마이크를 전해드릴 거고요. 1번 프로그램북과 포스터 세트를 네, 세 분께 드린다고 합니다. 감독님께서 한 분 지목해 주시겠어요? 指名してください。 넘기려고 했으면 어쩔 수가 없네요. 제일 먼저 손 드셨던 분이 셋째 줄에 앉아 계신 관객분이에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예. 영화 정말 여우님께 잘 봤습니다. 저는 또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한국에서도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분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작가분이 이 영화를 보셨는지 좀 이렇게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일본에서도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분 영화를 편이 나왔잖아요. 근데 영화를 만드시면서 좀 부담이나 그런 건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村上さん自身が見られたかどうかというのは僕は聞いてないというか僕からは聞いてないです。公開したら自分で見に行く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のはプロデューサーは言ってましたけども、この見た感想とかは本人からは聞いてないです。で、プレッシャーってことに関しては、最初は全くなかったですね。 그 무라카미 하루키 씨께서 이제 실제로 보셨는가 제가 예, 그 여부에 대해서 듣지를 않았고 또 제가 굳이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PD분 말씀 프로듀서분 말씀으로는 뭐 개봉을 하면 뭐 보러 가시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예, 그래서 뭐 그 여부는 듣지는 못했고 또 이제 그 소감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본인으로부터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작은 이제 영화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전혀 이제 부담을 느끼지 않았었는데 ただそのシナリオを何回も書き直してるうちに、原作の小説を何回も読んでるうちに、いやすげえ結構すげえ小説やりやっちゃったなとは思いましたね。ただ 이제 제가 그 시나리오를 여러 번 이제 그 수정 작업을 하면서 또 이제 원작 소설도 이제 여러 번 읽었을 텐데 이제 읽으면서 아 내가 정말 대단한 소설을 이번에 예, 하게 됐구나 이런 식으로 좀 예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근데 뭐 원작도 읽고 이 영화도 본 저로서는 이 영화가 훨씬 더 풍성한 감흥을 전해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문장 자체가 좀 건조하죠. 좀 시니컬한 구석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감흥을 전하는 데는 영화가 조금 더 잘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두 번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아, 어떡하지. 맨 뒤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릴까요? 뒷자리가 없죠? 손 드신 분인데. 네, 영화 되게 잘 봤고요. 요시다 배우님이 되게 이끌어 가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되게 감명이 컸는데, 저도 약간 가족을 먼저 잃은 슬픔이 있어서 그 장례식을 치르고 막 상자에 방에 있는 물건을 막 담는 그 장면이 아 되게 그 오버랩 되면서 되게 감명이 깊었는데, 그런 뭔가 경험이 있어서 일부러 그런 장면을 그렇게 연출하신 건지, 되게 그 가족이 잃은 뭔 상실감에 대한 그 세밀한 감정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그런 자전적 경험이 있으셔서 더 표현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そうですね。もともと自分が映画を作ろうと思ったきっかけは、自分の幼なじみが、僕が大学卒業したぐらいの時に亡くなったのが一つ大きな理由でした。원래제가영화를이제만들어야되겠다고생각을했던계기가제가어려서부터이제친하게지냈던친구가이제제가대학을졸업할쯤해서이제세상을떠났거든요그래서그게상당히큰이유였습니다やっぱり前に進むために記憶をなくさないといろんな思い出を封じ込めないと傷がかさぶたになっ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と思うそういう行為をサチは絶対するだろうなと思ってただそれが本当の解決策かどうかわからないやっぱりその先に進むにはその記憶とともに生きていくってことを選んでいかない選んでいっ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るただ最初彼は彼女はそうはならなかった、蓋をしていくっていうことでああいうシーンをしました아무래도앞으로더나아가기위해서는어떻게보면이제기억을뭐이제지운다든지또이제여러기억을뭐공인을할수밖에없다든지또이제그상처가이제그딱지가돼서이제앉아야하는그런부분도있지않을까생각을하는데저는이제사치가그런행위를할거라고이렇게생각을했었거든요이작품안에서는그래서이제그것이이제그그녀가했던행동들이뭐진정한해결책이될지는모르겠습니다만어떻게보면진정앞으로나아가기위해서는그사람과의이제그추억또기억과함께살아가는부분도필요할거라고생각을했는데아마처음에는그렇지는않을거라고생각을했기때문에그녀는이제그자신의이제그기억에그정말조금만더없는공인을하는그런행위를할거라고생각을했기때문에저런표현을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大切な友人とかが亡くなった時とかに携帯電話の番号とかそういうものをやっぱり消さずに僕は守ってるんですよね携帯の番号そのやっぱり記憶とか記録とか情報を僕たちはどのように消したり残したり付き合ったりしていくのかっていうのはすごく大きな僕たちのテーマだと思ってますだからあそこはちゃんとそういうふうに描きたいなと思ってああいうふうなシーンにしましたなので全くああいうふうな同じ経験を僕がしたことわけではないですけども自分自身がどういうふうに亡くなった大切な人との記憶だったりものと付き合うかっていうのは自分の人生の中でも経験したことがあります
그래서 그 뭐 소중한 이제 뭐 친구를 잃었을 때, 그러니까 그의 이제 그 휴대폰 번호를 뭐 내 휴대폰 안에서 지운다든지, 아니면 지우지 않고 그거를 계속 저장을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뭐 그 소중한 사람에 대한 뭐 기억이라든지 기록 또 정보 이런 것들을 지우는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남길 선택을 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계속 가져갈 것인가, 이것은 상당히 좀 사랑하는 데 있어서 큰 테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제 그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영화에서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질문을 주신 것처럼 뭐 완전히 뭐 똑같은 경험을 한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그 내가 이제 그 소중한 사람을 이제 그 잃었을 때, 상실을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뭐 기억, 또 이제 그 사람과 관련된 뭐 이제 뭐 물건 이런 것들과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관계를 맺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그 정말 그 인생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そういう経験をした人にこの映画を見てもらえたことは 그런 좀 아픈 그 경험을 하신 분께서 이제 그 저희 이번 영화를 봐주셨다는 부분은 상당히 이제 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겪으면 좋은데 안 겪을 수가 없는 일이죠. 뭔가를 잃는다는 것이. 그래서 당장 이게 나의 일이 아니었어도 언젠가는 한 번은 겪어야 할, 혹은 뭐 여러 번 겪어야 될 일이기에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영화가 슬프게도. 다음 질문을 또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두 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 아까부터 손 드셨죠?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단순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 아까도 앞에서 말했지만 오프닝에서 사치가 이제 그 회상하는 장면 중에 먼저 아들을 먼저 회상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사치의 과거 먼저 회상하는데 그게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는지, 사운드적으로만 생각한 것이지 아니면 의도가 된 것이, 그것도 궁금하고, 또 그 전화가 울리고 또 이제 복도로 가는 시인들이 이제 두 번 반복이 되는데 그게 거기에 대한 재미를 느꼈어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뭐 좋아하시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관객들이 즐겼으면 뭐 이러한 즐겼으면 하는 장면이 있는지 그것 좀 궁금합니다. 지난 2つ 때부터 쓰는 질문. 질문은 두 개 주신 거죠 지금? 네. 또 サチの小さい幼少期ピアノを弾いてるシーンを入れたのはやっぱり彼女にとってはそこがいろんなもののその根っこにあるっていう意味になってると思ってます。あの曲をずっと弾き続けて砂浜に座りながらも口ずさんで彼女にとっての何かあった時のよりどころの曲っていうことで一番最初にお客さんにそれを届けたいなと思いました。 첫 번째 질문에 좀 답을 드리자면은, 사치의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그 피아노를 이제 치는 신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녀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그녀의 이제 그 뿌리와 닿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상당히 근원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곡을 계속해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계속 쳐왔고, 또 이제 모래사장에 앉아 있으면서도 흥얼거리고, 코노래로 그 곡을 흥얼거리고, 또 이제 그녀에게 어떠한 이제 사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마음에 정말 그 정신적 지주라고 할까요? 마음에 정말 그 의지가 되는 그런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곡이다 보니까 그 곡을 가장 먼저 좀 관객분들에게 이렇게 좀 선보이고 싶었습니다. 네, 막 오스스메와 막 뭐 민사 미테르から あれですけども 사치演じる吉田羊さんの顔じゃないですか。 그리고 주목해서 좀 봐줬으면 하는 부분은 역시 이제 그 요시다요 씨의 얼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표정. 뭐 전편 통해서 やっぱりすごくしっかりちゃんと顔が変わってってると思います。 그러면 この 영화관 스크린じゃなきゃわからないなと思うぐらい 多分 何度 見ても 感じ方が 変わると思うし、 これはまあ彼女の物語だし映画だと思うし、 そこを体感して味わってもらえたらいいなと思ってます。
그 작품 전체를 통해서 아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얼굴이 정말 제대로 바뀌고 변화를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말 큰 스크린이 아니면은 좀 느끼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여러 번 봐도 아마 그녀의 표정과 얼굴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몇 번을 보고 이제 여러 번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는 정말 요시다요의 이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녀의 이제 영화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시다요가 연기한 사치의 관점에서 보자면 받아들이는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아들의 죽음을 굉장히 성숙하게 받아들였다고 좀 착각하는 인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가 아들을 굉장히 사랑했고 인간적으로 좋아할 수 없는 면이 있었으나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 슬픔을 굉장히 크게 느꼈다는 걸 결국엔 인정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사치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 영화의 이야기죠. 요시다요 배우의 연기는 정말 아무리 계속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너무 힘 있는 연기를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본 것 같습니다. 선물은 끝났지만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가운데 손 들어주신 분. 네. 네, 저기 영화 재미나게 잘 봤고요. 하와이랑 서핑이라는 주제 때문에 아주 역동적인데 그 사치 때문에 아주 정적인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치가 표정이 나중에 변하는데 제 기억에는 사치가 스케이팅 보드를 타면서 처음으로 웃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보통 뭐 상대방을 향해서 웃는다거나 그런데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면서 웃더라고요. 그게 그냥 저한테는 떠나보낸 아들에게 보낸 거였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런 장면을 영화 속에 보여주신 이유가 뭔지 그리고 간단한 건데 그 영화 아니 저기 소설 속에서는 그 제가정을 물려받는 아들이 차가 BMW로 나오는데 왜 포르쉐로 나왔는지 감독님의 호영인지 궁금할 수 있는 대사가 또 제가 소설 속에서 그대로 나왔는데 차가 무뎌질까? 소리 캐고 기다리는 날 질문 많이 받거든요 지금 먼저 その 吉田さんのカメラを見るそのショットの件なんですけども、あれはシーンの設定としてはみんなが携帯でそれぞれ撮ってるっていうことになってるんです。だから携帯で実はみんな撮ってるんですよね。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질문을 주신 그 이제 요시다요 씨가 정말 카메라를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고 이제 그 웃는 이제 그 샷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장면의 설정이 원래는 다들 휴대폰을 갖고서 이렇게 찍고 있었거든요. 다들 휴대폰을 갖고. 네, 막 다분 別に僕は 요시다さんに 카메라를 보고 笑ってくれとは言ってない気がするんです。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요시다 배우한테 카메라를 보고 웃어달라고 제가 주문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 웃음을 撮りたいと 思ってました. 다만 이제 웃는 얼굴을 찍고자 했었죠. 뭐, 그러니까 偶然 素晴らしい 쇼트가 撮れたと. 정말 우연의 일치로 정말 그 훌륭한 장면이 다 이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あの笑顔をやっぱりその よく質問でそういうこと聞かれるんです。カメラ目線になってますけど、なんで使ったんですかって。やっぱりすごく印象的だったんですよね、編集してても。すごいいい顔だったし、サッチ、この映画の中でも一番のサッチの笑顔なんですよね。で、あれをお客さん見せたいなと思って、それカメラ目線でもカメラ先生じゃなくても別にどっちでもいいやと思って、映画ってそういうのを超えちゃっていい瞬間があると思ってます。 지금 그 주셨던 그 질문은 이제 상당히 좀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셨던 질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저 장면을 이제 그 왜 썼냐 그러니까 질문 주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편집을 하면서도 상당히 저희한테도 상당히 좀 인상적인 그런 이제 웃는 얼굴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치가 정말 이 작품 안에서 가장 정말 제대로 웃는 얼굴을 표정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얼굴이다. 참 좋은 얼굴을 담아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제 표정이라면은 이게 뭐 굳이 뭐 카메라 정면으로 바라봐도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지 않겠냐. 그러니까 정말 영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을 좀 초월을 해도 되는 순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でですね、BMW とポルシェの件なんですけど、BMW はポルシェでちょっと説明するんですよ。あれもしかしたら僕あの勘違いでシナリオで変わっちゃったかも可能性はあります。제가착각을해서시나리오에서 BMW 에서포르쉐로바뀌었을가능성도있습니다제착각으로もしくはあれを演じた虹郎が間違えたかちょっとシナリオ確認しないと分かんないです아니면이제그다가시역할을연기를했던이제니지로씨가무라카미니지로씨가착각을해서포르쉐라고얘기를했을수도있어요그래서이거는이제시나리오를좀돌아가서확인을해봐야될것같아요 僕がポルシェって書き間違えたら多分で아마도이제제가포르쉐라고잘못썼겠죠제가 포르쉐가결국누구의엄마인지는비밀하게지금감정이상태인데 네, 네지금마무리를해야된다는신호를받아서요오늘은이정도로마무리해야될것같은데좋은질문들감사합니다마지막에또즐거운질문으로 네, 저희웃음을선사해주신관객분께특별히감사드리고요오늘오신관객여러분들께마지막인사한말씀해주시고자리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まず本当に今日見て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우선은이제오늘정말저희작품보러와주셔서정말감사하게생각합니다。やっぱり映画はお客さんに届いて初めて感想をすると思ってます。저는이제영화라는것은관객이이제그이제봐야지비로소이제그하나의작품으로완성이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無責任な意味ではなくて、いっぱい余白を残して作って見る人によって100人いたら100通りの答えがあっていいと思ってこの映画を作りました。뭐무책임하다는의미로말씀드리는것이아니라영화에이제그여백이라는것을좀많이남겨둬서보시는분이예를들어서100분이계시다면100가지해석이있어도존재를해도괜찮지않을까저는생각을합니다。僕が映画を作りたいと思い始めたきっかけは自分の映画を見てそれを見た誰かが明日ももうちょっと頑張ってみようかなとか今この瞬間楽しいなと思ってもらえたらいいなと思うのが僕が映画を作る一つの原動力でした。제가이제영화를만들어야되겠다고생각을한계기또이제원동력이된것은제가만든영화를보고또그이제뭐영화를본누군가가아내일부터내가좀더힘을내고서좀희망을갖고살아야되겠구나아니면아이순간을좀이렇게좀더즐겨야되겠구나이렇게생각을하셨으면좋겠다이렇게생각을한것이이제원동력내지영화를만들게된계기거든요でも結局こうやって映画を作った後に韓国でこうやって公開させてもらって今日のこういうお客さんに見てもらっていろんな質問を受けて結果僕の方が、元気をもらったり次を作ろうっていうモチベーションをもらってるなってすごく感じます。で、결국은이제제가영화를만들고또이렇게그한국에서이렇게개봉을함으로인해서관객여러분들과이렇게만나고또이제여러상당히다양한이제질문들을받으면서결국은제가이제그에너지를얻고또아다음에또이렇게작품열심히만들어야되겠구나하는그런좀동기부여가되지않나오히려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6日から始まったこの国での公開一人でも多くの人にこの作品が見てもらえたらなというのがこの作品に関わった全てのスタッフの願いだと思っています6월6일부터이제이작품이한국에서개봉을한걸로알고있는데한분이라도많은관객분들께서이제저희작품을보셨으면하는것이이작품이이제관여한스태프들의염원입니다皆さんの人生のすごい大事な時間の何時間かをもらうことにはなるんですけどもこういう映画があるんだってことを友人だったり隣人の人だったりいろんな人に伝えてもらえたらいいなと思います여러분들의인생에어떻게보면상당히중요한시간중에서도몇시간을좀할애를하셔서뭐봐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할애를하시게되겠습니다만그러니까이런좋은영화가있다이런영화가있다이런좀소문들을뭐여러분들뭐친구분들또이제그이웃분들에게예말씀잘전해주셨으면합니다この映画を育てていってもらいたいなって思います그런식으로여러분들이이영화를좀잘키워주셨으면바랍니다本当に今日は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本当に感謝です。
그리고 오늘 매끄러운 협력해주신 김현정 팀장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